2019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농업 체험을 확대해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새기는 것은 물론 첨단 농업 기술 전시로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스마트 기기로 유리원실을 원격 제어하는 것도 이젠 옛말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온도와 습도 조절, 병해충 방제까지 모든 걸 도맡습니다. 로봇이 익은 딸기만 골라 수확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딸기를 상처내지 않고 포장 용기에 담습니다. 이 로봇을 넣으면 낮이고 밤이고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하게 수확이 가능한 겁니다. 가상현실 VR이 농업과 만났습니다. VR로 온실 내 공기 흐름 등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 연습에나 쓰였던 VR 시뮬레이터가 농기계에 적용돼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20여 개국 250개 사가 다양한 농식품과 농업기술을 선보여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첨단 농법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농업이 더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MPC 컨벤션에선 17개국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가 열려 우리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도 이바지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원예 치료와 여러 동물을 직접 만나는 펫 체험, 경기장 안으로 옮긴 도심 속 목장 나들이는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오늘의 먹음의 어떤 게냐? 첫 번째, 키가 커져요.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새기고 미래 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일까지 이곳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